여러분, 저는 대구에 왔습니다. 짜란! 여기 서울 아니에요? 엄청 이쁘네요. 오징어 게임만. 저 오늘 집 나가요. 바리바리 싸들고. 설마 딱 봐도 저기가 맛집인데? 하이. 순둥반정. 일본이야? 응. 오 예.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구나. 그래서 인기가 많구나. 자기 자리 옆에 이렇게 자기 전용 앞치마가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다고 해갖고 추천 받아서 왔어요. 아, 대구 현지인한테 제일 먼저 여기를 말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짬뽕이랑 짜장 없는 볶음밥. 생각보다 짬뽕이 엄청 매, 하나도 안 매워. 얼큰한 맛이야. 이거 뭐야? 맛있어. 아 이게 중국 비빔면? 비빔밥. 아 이게 비빔밥이야? 진짜 맛있겠다. 이게 밥도 중인데? 맛있어. 완전 불맛. 아 되게 불맛 난다. 진짜 벌겋다 벌게. 짬뽕에다 넣어서 먹는 거죠? 식초? 네, 짬뽕에다가 다섯 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감칠맛도 살아나고 부드러워지고 그렇거든. 직접 드시고 하나만 먹으라면 뭐 먹을 것 같아? 중화비빔. 일단 면. 나도 중화비빔면. 아, 또 커피 하면 또 내가 환장하는데 커피. 우와. 내 건 아니지만 찍어야지. 여기가 다 드립이어가지고. 아 드립만 하는구나. 드립이면 따뜻한 거 먹어야지. 에티오피아로 먹을게요. 우와 이거 겨울 맞아? 여기 남산 아닙니까? 여기 서울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에요. 예쁘다. 그림 같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구를 놀러 가본 적은 없더라고. 너무 좋은 데가 많은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다 다른. 뭐 시켰어, 너랑? 나는 피넛 라떼. 이거 마셔봤는데 맛있다. 와 이거 맛있어. 이 카페가 위치가 너무 좋다. 잠깐만 그걸 줄인 말을 한 거죠? 네. 사탄드레 학교에 모시고요 등장. 네 그거를 대사를. 그거를 줄인 말로 있어요? 네, 사학 루등이라고. 사학 루등. 루등? 네. 그 줄인 말이에요? 아 줄인 말이 있을 정도야? 네. 근데 교복이 시작했어. 그 상수자들 교복 나 아직 집에 있어. 와 아름다운 에스티지. 엄청 따뜻해요. 이거 12월에 촬영한 거라고 아무도 안 믿겠는데? 혹시 얘기 들었어? 응? 어? 왜?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뭐라고?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잘생겼지? 나만 들었나? 들었어. 어떻게? 그런 것도 잘 들려. 너한테 크게 들렸을 것 같아. 추천 명소가 이렇게 다 있네. 케이블카 이거 타려고 했었는데. 벚꽃길 있대.
우와 되게 이쁘다. 언제부터? 저쪽 우리 옛날 그 캠핑 아 날씨 진짜 좋다. 와 진짜 어떡하지? 와 근데 여기 되게 이쁘다. 주변에 이 산이 같이 있어서 그런가 봐. 호수만 있었으면 그냥 호수공원 느낌이 있는데 산이 같이 있으니까 더 이쁜 거 이뻐 보이는 거 같아. 어? 나 안경 안 올리는데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내가 선글라스만 끼면 우리 멤버들 웃는단 말이야. 어, 엄청 좁네? 잘 어울리시는데? 지금 가을 남자 아님? 가을이야. 지금 대구 수성못이라는 데 왔습니다. 엄청 이쁘네요.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12월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12월 8일 찍는 약간 설정샷. 야 여기 봄에 와도 진짜 좋겠다. 귀여워. 안녕. 안녕 아까야. 어 왜 왜 관심 갖고 오는 거? 어머. 어머. 어? 여기 있고 싶어? 안녕. 발랄하네. 이거 앉아봐. 응? 이게 흔들리자라고? 이거 앉아봐. 앞뒤로 흔들려. 어? 다 이거 하고 있어.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어, 야 이거 흔들리자 이거 좋은데? 벤치가 똑같이 벤치처럼 생겼는데 흔들 벤치야. 귀여워. 한번 만지고 싶다. 이렇게 쓰다듬고 싶다 이렇게. 일로 올라올래? 옳지 옳지! 옳지 일로 와봐. 어여여여여. 출연하고 싶었어? 너 엄청 잘 나와 지금. 넌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넌 지금 무슨 생각으로 얘는 대화를 하는 거니? 먼 산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울음은 무슨 의미일까? 난 궁금한데? 나는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 거의 대화를 시도하는 강민영. 자세 뭔데 지금? 맛있어? 그게 뭐가 그렇게 맛있니? 대화 주제가 뭔가요 지금? 먼 산을 바라보며 대구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 맞대. 갈게. 아 여기 있네. 미식의 도시 대구. 여기 진짜 맛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다 손질해서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 찍어야겠다. 우울한 날 추천해줄 좋은 고기 있을까요? 그럴 때는 현진의 소고기가 좋습니다. 나도 매운맛. 된장찌개는 약간 칼칼. 난 칼칼한 거 워낙 좋아하니까. 대구에만 파는 소주래요. 소주는 소주인데 확실히 약간 좀 약한 느낌이 있고 그 끝에 맛이 달다. 오 여기 소육살, 이거 고등심, 꽃갈비 살, 갈비 살이에요. 그다음에 안심, 저희 집 특수비는 무조건 한창 살이에요. 한우 먹으러 여기로 와야겠네. 가격 대비, 맛 대비. 강추하신 이유가 있네. 이상하죠? 형. 꽃살. 정말 진짜 맛있어. 만지해야 될 수 있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원탑인 거야. 청국이 원탑. 먹자. 아, 4인분 말해요. 왜 이거? 4인분 말은 예약이 안 되는 거야. 와우. 본사는 나인트 사이즈인데.
딱 그거네. 여자 먹고 수성목 좀 걷다가 야 우리 지금 도착이네? 코스네 코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저는 대구에 있는 김광석 거리에 왔습니다. 와 김광석 길. 멋있다. 근데 길도 있고. 강민혁 길 하나 만들. 아, 강민혁 길 말고 CN블루 길 이렇게 하는. 그래. 김광석 다시 그리기. 서린 즈음에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노래 이렇게 제목. 헐. 그러네. 딱 지금 내 나이네.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와. 이 말 너무 공감된다.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 상처는 누군가 반드시 보듬어 안아야만 해요. 제 노래가 힘겨운 삶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비상구가 되었으면 해요. 존경합니다. 아 이게 근데 귀엽다 여기. 근데 거리가 너무 좋다. 아기자기하고. 어머 여기 쫀득이. 대박 진짜 추억의 그거다. 와 나는 쫀득이도 쫀득인데 난 이거. 두더지 잡기. 오징어 게임 한번 하세요. 오징어 게임 있네 여기. 아 이거 휘수 불리는 거 이거. 이거 맥주. 이거 끝에 되게 사이즈잖아. 내가 제일 많이 먹었던 거 트위스트. 아 별자리 옆에 이거 못 잊지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아 진짜 추억 새록새록. 진짜 문방구에서 살았는데. 어 우리 사주는 거. 아 감사합니다. 아 맞아 반자동이다 반자동. 맥주 사탕. 뭘 자꾸 찍어요, 선생님. 아. 여자친구한테 마지막 전화하는 맞아. 느낌으로 와요? 네. 지금 약간 술 먹고 잔이 느낌인데요? 아니, 런던 분위기 내라고 했더니 잔이를 하니. 아, 런던 분위기였어? 런던 분위기로 해주세요. 아, 네, 런던 네. 분위기? 예, 지금 나겠지, 근데. 근데 이 아저씨가 너무 깨. 지금 그 전화기 기다리고 계시죠? 아 지금? 다음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 분 저희 좀 남았어요. 20원 남았어요. 아 갑자기 아 20원 남았어 얘기하지 말고 너무 아저씨 같았다. 우와 골목 방송 스튜디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1일 DJ를 맡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원초다. 와. 오케이 가자. 아 이게 키가 안 되는 키가 너무 안 먹는데? 바꿔볼래요? 이거 아예 이게 키가 안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야! 야 이씨! 아니 이거 잘 먹는데요? 잘 먹어요? 아 취한다. 정수성 어묵 와 저거 뭐야? 아 기다려야 돼. 어? 버스킹 하나? 어? 우와 저 감성 넘치는 곳이다 대구. 와 이렇게 뭔가 되게 감미로워. 이렇게 푸드트럭 있고 버스킹하고. 어떡해 아가. 아가 안녕? 아가 안녕?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와 진짜 이쁘게 생겼어. 동물농장 아저씨세요? 아 동물 어떻게 보고 지나쳐. 야끼소바도 있고 타코야끼도 있고 막창도 있고. 게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문시장에 가면 추러스도 있고. 아이고 들어가지 밀어먹어요. 아니 저 떡갈비가 미쳤어. 있어? 저 안에 치즈 있어. 떡갈비 하나만 주세요. 요즘 전실에 토치를 좋아해. 고맙습니다. 젓가락 치시면 돼요. 네. 공기조리. 떡볶이 먹고 싶다.
약간 불고기 맛처럼 약간 달달한 게 있어갖고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약간 떡갈비. 그래서 저녁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많이 못 먹겠고 떡볶이 오뎅 먹으러 갔다. 막파야 돼, 막파야 돼. 매운 거? 야, 나 진짜 맛있다. 떡 몰래, 떡. 안 매우세요? 제대로야. 내가 진짜 원하던 떡볶이 맛. 4,800. 맛있지? 내가 정말 서울에서 먹고 싶었던 그 떡볶이, 포장마차 떡볶이 맛. 다른 거 계산해야 돼. 아, 저거 싸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 자, 대구에서 둘째 날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또 뭘 맛있는 걸 먹을까요? 대구 미성버거 불고기. 복코스도 맛있겠다. 그니까 복코스가 나을 것 같아. 요거 그럼 3개 주세요. 이 국물은 불고기가 야. 약간 매우니까 네. 맑은 국물 좀 달라. 안 매운 거 하얀 거. 맑은 거 먹자. 맑은 거 먹자. 네네. 우리 야구 좋아하잖아. 네. 이종범 형님이 소개시켜준대.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보고 불고기라고 해서 처음 들어보는 메뉴인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심리 중에 진짜 꼭 있더라고. 안 먹어봤는데 시원하겠다. 코스로 튀김까지 나오고 딱 좋네. 와, 이게 무슨 맛이야? 와, 애주가로서 이거 몇 병 마실까? 몇 병 가는 겁니까? 3병. 야, 근데 대구가 참 신기한 게 처음 먹어보는 요리들이 너무 많아. 술 많이 안 먹는 거 해당하는 거. 야, 이 국물 끝내주네 진짜. 근데 이게 매콤해. 와, 약간 맛있다. 이제 먹으러는 대구로 와야 돼. 진짜 이렇게 먹을 게 많은 도시가 있었다니. 좋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홈스위 롬이야 진짜. 우리 누나가 한 소리 했잖아. 제발 연예인처럼 하고 다녀 미녀가. 왜 이렇게 그 짓골을 하고 다니니? 아, 그래서 내가 어제는 그래도 좀 나름 꾸미고 온 거고 후드에 모자 쓰고 다녀야지 이랬지 마지막 날은. 다 했어.